작년 3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. 저희는 365일 중 300일을 싸워요. 둘 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사소한 일로 시작해도 늘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.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버리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막말을 해대요. 너 뭐가 그렇게 잘났냐? 야 그냥 꺼져.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너랑. 씨. 싸웠다 하면 끝까지 가는 저희 부부. 이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있을까요? 어디 계시죠? 아, 뒤에 한가운데. 제가 어떻게 좀 비슷하게 톤을 살렸었나요? 아, 네. 근데 저희가 그 경상도여가지고. 네. 아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꺼지라. 그러니까 끄지라 이렇게. 아. 꺼 아니고 끄 이렇게. 끄지라.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? 네가 가라. 네가 가라. 하와이 가요? 뭐 유행어처럼 따라오네요. 네가 가라 하와이. 끄지라. 아, 세다 세. 아, 이거 뭐. 경상도가 좀 세네. 근데 항상 그 시작은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완전 생신혼이다 보니까. 생신혼은 뭐? 결혼한 지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 수건 같은 거나 수건을 어떻게 써요? 저는 이제 한 번 쓰면 무조건 빨래통에 넣어야 되거든요. 네. 남편은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나고 걸어둬요 안에. 그게 이제 화장실 안에 있으면 좀 꿉꿉해지고 냄새 네. 안 좋고 또 자기 한 번 더 쓰겠다고 식탁 의자 같은 데 슬쩍 널어둘 때가 있고 그런 수건들이 널려있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그런 걸로도 싸우고 아 치약! 저희가 벽에 짝에 거리가 있는데 그걸 꼽아놔라고 그걸 설치를 해놨잖아요? 근데 꼭 이게 바닥에 구불러 다닌다든지 이제 설거지의 끝은 주변 물기 닦기까지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남편은 못 보고 지나친다던가. 아. 근데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처음엔 이런 걸로 이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 태도 이런 걸로 이제 점점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싸운 거는 한 가지다. 그러면 이미 일상에 쌓인 게 한 9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그거 다 튀어나와요?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다 튀었어. 그러다가 이제 깨져. 저는 이제 외동으로 혼자 자라가지고 좀 저의 그 바운더리가 중요해요.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게 싫더라고요. 수건을 쓰려면 한 개를 쓰고 빨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해라. 그 대신 내 수건 건들지 마라. 약간 이런 주의예요. 저의 규칙은 있어요. 근데 그게 좀 난잡하긴 한데 나는 그 안에 그 모든 걸 존중해 주는데 나의 이 난잡함을 왜 존중해 주지 않느냐. 내 뭐 수건 좀 썼어. 난잡하게. 그 저의 규칙은 있어요. 제가 뭐 완전히 더럽게 살고 이런 건 아니고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거의 다 제가 하고요. 근데 그 물이 튀어 있는 걸 그걸로 뭐라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니까 저는 그걸로 뭐라 하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. 예. 그러면 제가 설거지 했으면 물기는 뭐 조용히 닦아도 되는 거 아니냐. 아,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코드가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.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남성분이 난잡하게 설거지를 했어요. 네. 근데 그걸 만약에 아내분이 여보 나 이거 한 김에 조금만 다음에는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러면 그 당연히 다 닦죠 거기는. 아. 네. 근데 물기 안 보이나 이러면은 물기 안 눈깔이 야 눈깔이 달렸으면 물기 좀 봐라.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 말투에서 좀 기분이 나쁜 거죠? 네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얘기를 하려면 조금 말을 뭐 여보 나 이거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자기 불편한데 그래도 나 너무 좋을 예. 것 같아요.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. 난잡한 여보. 이러면 그렇게 하는 아내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아 그걸 미리 알고 결혼했어요. 그러니까 왜요?
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아, 사랑하니까 근데 이 정도 싸울 줄은 몰랐죠 당연히. 대신 싸움이 이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어요? 그건 몰랐죠 당연히. 일부 잠깐 잘못 생각한 거 있다고 생각한 거 뭐예요? 뭐예요? 약간 제가 처음부터 말을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엔 저도 정말 신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, 뭐.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고 네. 그 막 미디어에 보이는 예쁜 신혼부부 네.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. 그래서 처음에 물기를 봤을 때 모르겠지만 제가 몰래 많이 닦았어요 몰래 많이 닦고 딱따딱따딱따가 어느 날 이제 평생 닦고 있을 순 없으니까 평생 몰래 할 순 없으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 설거지의 끝이 왜 물기 닦인지 알아 이러면서 괜찮게 얘기했네 근데 이제 그래? 그래? 하고 안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번이 되고 안 닦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, 그렇게 빌드업이 있었구나 아니 집안일 말고는 다른 일로는 안 싸우세요? 제가 노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좀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.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밤늦게까지 노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신혼집이 마침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이 사는 위치고 크루들이 있는 곳으로 갔구나 이제 늦게 다닌다고 이제 뭐라 하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공인 해제다 아싸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남편은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유부녀인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꾸 밤늦게까지 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였던 거죠 아... 몇 시까지? 새벽 3시? 4시? 새벽 3시? 4시? 전 남편 쪽으로 저는 이제 서로의 그런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는 새벽에 좀 와주지 마라 내가 잠에서 깨고 그러면 또 못 자니까 그럴 거면 자고 아침에 와라 이랬는데 아침 7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여성분 사실 지금 빠따 맞아야 되거든요 해결책이 없고 해결책 있을까요 선생님? 그러니까 뭐 두 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눈을 정말 부릅뜨고 보고 결혼하면 좀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결혼 전에는 도파민 때문에 안 보이지 이렇게 안 보다가 보여.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이렇게 보는 느낌인 거죠 사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어떻고 행동 패턴이 어떻고 반응 패턴이 어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용성이 있나 그리고 기분이 나빴을 때 말투가 어떤가 뭐 이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고 결혼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연합을 잘하냐면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홀로서기 한 사람 두 번째 자기 안에 여유의 공간을 좀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복 같은 사람이 있고 양복 같은 사람이 있대요. 어? 양복은 입체적인 옷이래요. 양복은 여기에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. 근데 한복은 평면의 옷이래요. 한복은 도포자락 같은 거 펼치면 거의 평면이거든요. 그래서 한복은 입는 거라고 안 하고 두르는 거라고 한대요. 이렇게 두르잖아요. 두루마기. 아, 그래서 두루마기구나.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쪄도 평면이니까 얘가 여분이 있어요. 근데 양복은 입체니까 내가 여기서 쪄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. 즉 결혼도 사람과 옷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좀 변했어. 사실은 근데 이 사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거든요. 남자도 원래 그 남자였어. 그때 도파민 나올 때 잠깐 막
막 게임하고 놀아준 거예요. 그냥 막 미쳐가지고. 근데 이제 도파민 안 나오니까 아우 힘들어. 나도 좀 고요하게 충전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 지금 변한 거잖아요. 근데 내가 평면적인 옷이야. 이 남자 이렇게 감쌀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양복도 보면은요, 안에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. 겹쳐가지고 박음질 해놓은 거. 그래서 내가 좀 살찌면 어떻게 하면 돼요, 이거? 이거 뜯어서 늘리면 돼요. 그래서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자기를 거울 앞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.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, 내 마음에 시접은 있는지, 나는 너무 입체적인 사람인지, 뭔가를 좀 두를 만한 사람인지.